하면서 자고 나면 스트레스 착 풀리고 기분도 좋을 것 같아. 모닝커피 한 잔 딱 또 마시고. 메시지가 왔구나. 아... 응? 뭐해?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하루 보낸 새. 응. 누구야? 치과 안경점. 축하한다네. 생일 이 축하 메시지인데. 아유 어색해. 나는 글쎄요 뭐 축하일이구나. 다들 날이긴 한데. 좀 조용히 보내주길 원해요. 불편해. 어색해. 나 진짜 이해가 안 가. 당신도 그렇고 이르 씨도 그렇고 누가 생일 챙겨주면 기분 좋잖아. 난 그게 너무 쑥스러워. 싫어. 그냥 말이 아니 나이가 몇 살인데 쑥스러워. 이르 씨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참 이런 사람은 굶겨봐야 돼. 그냥 굶어봐야 정신 차려. 조용하다. 진짜 커피 마시기 좋은 날씨네. 아우 분위기 너무 좋다. 아우 새소리도 들리고 빗물 떨어지는 소리도 들리고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. 어? 뭐 하려고? 뭐야? 뭐야? 어이, 깜짝 놀라. 창문 닦기 좋은. 아이고. 어떻게 마셔? 아유, 커피 마셔. 분위기 잡다 갑자기. 분위기 잡더니 창문 닦을 생각을 했었구나. 야. 이거 봐. 이렇게 나가네. 이게 다섯이 돼 있는 거구나. 그러니까 안 떨어지는 거야. 어머, 저런 게 있어? 비 오는 날 창문 닦기가 좋은 날이에요. 하루 이틀 묵을 게 아니니까 좀 오래 있을 숙소의 창문을 좀 깨끗이 하고 싶어요. 우리가 안경에 이렇게 뭐 지문이 묻거나 뭐 많은 것이 묻어 있을 때는 시야가 가려지고 잘 안 보이잖아요. 다 그런 이유죠. 뭐 저는 그게 좋아요. 와. 아우 나도 요즘 가기 싫을 때면 아직 그냥 맨날 청소하는 어디든 혹시나 청소했어요. 자꾸 저 그림이 오늘 방송 끝나고 가면 꼭 청소하도록 창문이 깨끗해야 바깥에 밖에 나가서 아예 그냥 우비 있고 그냥 풍경을 더 깨끗하게 감상할 수 이렇게, 진짜 대단하다. 저런 분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계실까? 네. 나는 제주도 한 달 살기 해가지고 얼마나 또 분위기 있게 이렇게 살까 했더니 유리창 청소하고 이제 시작하는 거야. 결국은 거기서도 그냥 청소하고 지저분 꼴을 못 보는 거야. 아이고. 1963년 그러네. 6월 19일 생이네요. 그러니까. 생일 축하드립니다. 아유. 만수무강하세요. 축하해요. 네. 예, 뭐 좀 사갖고 가려고. 창 보러 갑자기 왔나, 이제 또 날이 개구나. 예, 안녕하세요. 야, 감사합니다. 전통 시장을 간 거예요 또. 와. 아유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뭐야? 야, 옥수수가 벌써 나왔어요? 이거 제주도 옥수수 진짜 유명한 옥수수인데. 진짜 맛있는데 저거. 아우. 이건 날로 먹기도 하고 막 이런데. 맞아. 그 옥수수예요? 이게 얼마나 치예요? 만 원이 여섯 개 만 원 지금만. 지금만 딱 요 처리. 지금 장마철에만 나와요. 예, 아유, 예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세상에 잘생겨가지고 또 받는구나. 아유, 많이 파세요. 튀김도 그냥 전통시장이 제일 많이 치. 튀김하고 꼭 먹어줘야죠. 김밥하고 떡볶이. 얘는 뭔가요? 팥도넛. 팥도넛? 맞아.
김민우 래 너무 깨끗하고 네. 아니 진짜 저 젊어 여 파트 맞춰 하나만 먹어도 돼요? 하나 얼마예요? 식물보다 더 예쁘다 총각은 총각이에요 총각 좀 오래된 총각이에요 아이고 좋아하셔 아유 쑥스럽네요 이쁘다고 그러시니까 네, 감사합니다. 살림남 보고 사람들이 이루씨 깔끔한 거 다 알잖아요. 다 알고, 총각인 거 알고. 세상에. 아니, 실제로 보면 진짜 실물이 정말 예쁘잖아. 남들이 깜짝 두 번 놀래잖아, 우리 가게 오면. 내 얼굴에 너무 예뻐서 반하고, 또 맛에 또 반하고. 근데 나는 실물 보면 다 놀래고, 당신은 실물 보면 다 실망하잖아. 어우, 이렇게 쭈글탱이야, 쭈글쭈글해, 막 이러면서. 아유, 지겨워. 나 됐어. 얼마나, 아, 어떻게 저렇게 나, 어머, 깜찍해, 막 놀래잖아.